크리스천 포커스 치사논평 송삼녀입니다. 오늘은 사회법정 폐소자 박무영 총회장 총회 총대직 2년 정직 제101회 총회 사회 볼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총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박무영 총회장은 총회 결의 준수를 명분으로 16개의 노예 160여 명의 총대권 천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회 개회가 약 일주일 남겨뒀는데 아직까지 총회 총대권 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국에 16개의 노예 총대들이 들끓고 있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일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총회 회관에서 소집해가지고 모이는 가운데 전국의 총대 보류를 당한 목사들이 모여서 쉬일 하겠다고 나서고 많은 사람들이 총회를 바라보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박무영 총회장이 왜 사회법정 폐소자가 되었는가? 박무영 총회장은 지난해 10월 크리스천 포커스 발행인 송삼룡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조사 끝에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모욕이 혐의 없음 그리고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박명 목사의 패소고 크리스천 포커스 발행인 송삼룡의 승소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9회 총회 당시에 사회법정 폐소자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결의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총회 결의나 노예 결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가 폐소할 경우 그리고 7위에 총회나 노예 소속한 인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폐소할 경우에 폐소자는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하고 총회는 이 폐소자의 노예에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총회가 처리한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승소자의 의견에 따라서 폐소자의 처리를 한다 이런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룡은 총회 총대가 아닐지라도 제99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사회법정 폐소자 박무영 총회장의 총회 총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소장입니다. 99회 총회 결의에 보면 사회법정 폐소자는 소송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며 노예 공직정지 2년, 총회 총대 정지 2년 내 제재를 가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포커스는 박무영 총회장을 사회법정 폐소자로 명명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치며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160여 명의 총대권을 제한한 이런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총회가 혼란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겠다는 심정으로 박무영 총회장이 사회법정 폐소자이므로 총회 총대직 2년 정지 그리고 101회 총회 사회권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9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내 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총회 결의 준수를 빙자해서 총회 결의 시행 조사 처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총회 정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총회 결의시행위원회가 불법인가?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총회 규칙에 못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회 결의시행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기독신문에 엄중하게 충남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공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당한 자가 총회 결의 시행을 명분으로 총신대 운영이사회 관련자들 총대청서 박탈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총회장 박무학 목사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그리고 사회법정에서 폐소해서 그 결의에 옳고 그름이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속한 너희들 그리고 다른 기타 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했다는 명분으로 총대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포커스는 총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총회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또 총회의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원치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해서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을 접수한 것입니다. 피신청인 박무용 목사는 소송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난해 크리스천 포커스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에 변호사 두 사람을 사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은 박 총회장이 반드시 변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인 피신청인 박무영 총회장의 소속 대구 수송 노예는 권징조례를 적용해서 노예의 공직을 2년간 반드시 박탈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회 결의입니다. 세 번째, 박무영 총회장이 총대권을 2년 정직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 총대권을 박탈하고 101회 총회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회 결의입니다. 총회 결의를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박 총회장, 총회 결의에 의해서 총대권 박탈해야 되고 총회 개사에 볼 수가 없습니다. 총회는 재구수송로에 통보해서 이를 불이행할지 총회가 직접 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법에서의 심판 결과 인정해서 승소한 신청인 송삼용은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수한 박명 총회장의 처리는 승소한 송삼용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구스교회 총회가 결의됐으므로 본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용 발행인은 총회의 결의 준수 그리고 총회의 공의와 총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정중하게 그리고 과감히 박무영 총회장의 총대권 직무 집행정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소한 송삼용은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구 수송로에 헌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패소한 박무영 총회장은 총회 총대가 정지되므로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구구총회 백남선 총회장은 사회법정에 고소해서 패소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명환 총회장의 선거관리위원직 당연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에 제101회 총회장은 사회법정 패소자 박명 총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맡길 경우는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동일한 총회 결의 위반자들로 전락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가슴 아픈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놓고 참으로 마음이 찹찹합니다. 전국에 계신 크리스천 포커스 독자들 그리고 합동총회 산하 300만 성도들 12,000교회 목회자들이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총회의 공의를 세우고
총회 결의 준수 그토록 준수해 외쳤던 박명 총회장 더 이상 총회 총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비의 총회 사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총회를 살리는 길이고 공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삼령입니다.